천국은 무엇인가 특징을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이 어딘가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에는 김밥 천국이 다 있습니다. 뭐 내가 보니까 뭐 야채 김밥, 치즈 김밥, 김치, 고추 김밥 해가지고 자 천국은 나라지요. 나라다. 영국이다, 사우디다, 왕국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왕이 있었고 중국도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통치, 아주 엄격하지요? 음행연격합니다. 왕의 통치가 그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생각과 우리 현실로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듭시다. 미국 가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 아닙니까? LA 처음 가본 분이, 야, LA가 사막이로구나. 사막에 세운 여지 깜짝 놀랐던 겁니다. 미국도 사막 많습니다. 예. 또, 밴쿠버에 가면은 지중해 진 기후지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는, 겨울에는 비만 오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냥, 아주 화창하죠. 여름에 가면 너무 하늘 좋고 경기 좋고 겨울에 가면 날마다 비가 와서 뭐 그렇습니다. 자, 다른 나라 가면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서 전혀 다른 나라죠. 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죠.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가 분명합니다. 계시록 1장.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죠?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받죠? 옷이 휘어지고 얼굴이 빛나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인가? 20장. 성격을 말합니다. 특징, 포도원의 일을 가는 거다. 이거 가만히 보면은 천국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가서 아침에 왔든 낮에 왔든 저녁에 왔든 부르심 받은 것이 귀하고 일하는 것이 귀하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부르심 자체 하나님 믿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천국은 모두가 은혜의 세계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햇빛을 주셔서 천하 만물이 자라게 하시고 악인이나 의인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고 너무 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주시는데 내 생명도 가족도 다 주셨습니다. 나가서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다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너무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문제는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좋은 걸 다 받냐? 이미 받았어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냈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을 다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천국은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우리가 주님 따라하는데 뭘 얻습니까? 얻는 것 정도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보상입니다. 귀한 일에 부름받은 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거 특권이고 가치 있습니다. 아들, 딸들은 뭘 얻습니까? 상속자고 자녀되는 권세고 귀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입니다. 모든 걸 거저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받은 것이 많다.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도 주셨다. 천국과 영생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2년, 3년 다녔어도 은혜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너무 큽니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안 주기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마음 열고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엘리트 청년, 부자 청년, 지식 있는 청년이 예수님 면담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좋으신 분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내가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얼마 있겠나. 인간이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며, 내가 노력한다고 천국이 되며, 내가 노력한다고 영생 얻고,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입니다. 이 청년은 내가 그래요. 내가 무슨 선한 일 하지. 내가 밤낮 해도 그것은 그 기준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은 건성이고 흉내만 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해학적인 표현, 과장적인 표현을 써요. 가장 그 당시 큰 동물이 낙타고 가장 적은 문이 바늘기 문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니?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진짜 관심은 돈에 있고 돈 쓰는 데 있고. 천국은 멀지요? 예.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많은 자, 만족하는 자, 나눔이고 배품이 있는 자가 진정 부자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의 은혜는 다 받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믿음은 적당히 안 해요. 독실해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계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충장로에서 미장원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믿어서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녀. 미장원 아줌마들이 그쪽에 미장원 오면은 돈 없는 사람 아니잖아. 뭐 말하는데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불평과 흉이 많아.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전혀 다닐 마음이 안 생겨. 그만둬버렸다고 그래. 어째 그 애들이 그런 말이 있을까? 밥 먹고 할 일 없어 그랬을까? 건성으로 다닌 사람은 우리 안에 들었지만 비평합니다. 판단하지요. 트집을 잡고 흠을 봅니다. 진짜 이론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 돼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핵심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천국의 약속은 꼭 지켜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한 일하고 내가 뭐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은혜의 나라입니다. 천국 생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데 오늘 18장 18절 성경을 봅시다.
진실을 말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매고 푸는 것 말씀했지요. 여러분, 사업이 힘들든지 직장이 사업이 힘들다면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풀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말한다. 거짓이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이겠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회를 드려요. 교회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헛맘 먹었어요. 나쁜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풀리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 같이 살다 보면 인간은 상처받는 것 천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같이 사니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건 뭐가 필요하죠? 용서. 예, 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9절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 내가 말한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아버지가 듣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물론 혼자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가정에서 정말 마음이 맞이하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부부간에 같이 살고 같이 밥 먹지만 안 돼요. 방에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진지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또 그런 설교는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인간이 힘든 거요. 인간은 상처받고 때묻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내가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잘 산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건 생각이 많이 잘못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용서, 마태복음 18장 22절 또 유명한 베드로가 질문하지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고 질문을 많이 해요. 베드로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질문 잘하시라고 많이 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최고로 용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 안 하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부부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서로 가까우니까 상처받습니다. 흉이 됩니다. 상처를 줍니다.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시험 주고 내 말 한마디가 남에게 어려움을 준 것 왜 생각 못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용서를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1만 달러는 수십억입니다. 이거 탕감 받았으니 몇백만 원 갖고 감옥에 넣고 고소한 것이 아니고 나도 큰 걸 탕감 받고 용서 받았으니 용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다 방언하는데 방언을 못 받아 본인도 답답해. 난 성령이 안 오고 방언을 못할까? 그럼 개별적인 면담. 네 마음에 뭐가 맺혀 있냐? 상처가 있냐? 돌이 있냐? 그래서 대답을 못해. 누구 미워한 사람 있지? 용서 못한 사람 있지? 그 용서해.
너무 원한이 깊어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죽어도 못해. 네 마음이 그렇게 맺혀 있으면 하늘에서 안 풀려. 삶도 가정도 재정도 안 풀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땅에서 풀어야 된다.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유감 있는 사람이 있어. 내버려 두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는 유감만 커집니다. 찾아가라. 가서 진실을 말하. 안 되면 지혜로운 사람을 또 데리고 가. 상담을 또 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진리입니까?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성경 볼 것도 없어.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사람은 그래, 그런 수준의 삶을 살겠지요.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 봐도 안 돌아.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높아졌어 한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만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 어명을 왕이 말하는데 대충 듣고 안 듣고 그거 못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말씀은 진리요 어명입니다. 통치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18장 18절 18장 18절 방송실입니다. 18장 18절이 참 잘 돼 있지요. 자, 18장 18절 읽어두세요. 진실로 말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마음에 안 들어도 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 뭐다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다시 받아들이고 나도 용서하는 것.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도 은혜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 19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의 기도라 하죠. 부부가 마음이 맞고 위에서 기도하고 같은 기도 제목이 있다. 귀한 겁니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꼭 있어야 됩니다. 바쁜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가족들에게 부탁해야 되죠. 나 부탁 있어. 뭐 옷 사달라 돈 달란 게 아니고 이거 기도해 주시오. 이거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면 어린애이든 순진하거든. 야, 하나님은 어린애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데 너 이것 좀 기도해 주라.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면은 교만해져요. 내가 뭘 이룬 것처럼 또 큰 소리 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태초부터 내 생명도 하늘과 땅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된 일입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20절 그랬죠. 이 모임은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든 제자반에서 하시든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현장 세 가지죠. 내 마음에 주님이 충만히 계시면 천국이 됩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은 자기를 낮추고 약한자를 돌보고 그런 것이 가정이죠. 예. 이번에 고성덕 씨와 조희연 씨 선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고성덕 씨가 50% 가까이 1등, 그 장관이고 서울대 총장이었던 문용민 씨가 2등, 조희연 씨는 이름 없어 성공회대, 성공회대 조그만 대학입니다. 그 교수였어요. 고성덕 씨가
잘 나간 사람이지. 상관한 고시.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수석이고, 외무고시 차석이고, 대단한 머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또 로스쿨 하고, 미국 변호사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테레비에 나와서 유명한 또 프로 연기하고, 주식 투자 고고 해가지고 아주 주식 투자 또 나와서 잘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철에 박세준 씨 사위가 됐지요. 근데 둘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딸이 곡캔디죠.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우리 아버지 이혼하고, 어? 딸한테 뭐도 안 해주고, 등록금도 안 주고, 연락도 안 하고, 그게 아버지냐? 이런 사람이 교육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앵그리 맘들이 다 나고, 이번에 안 돼버렸죠. 반면에, 조희연 씨는 보니까, 대학원생 아들, 대학 아들, 아들 둘이야. 아들들이 나와서 막 자기 아버지 무슨 패러디 하고 막 올려놓고, 또 아들이 그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안 조지고, 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타권에 대고 기타 등록해주고, 또 하나들은 나를 갖다가 테니스 가르쳐주고, 우리 아버지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또 움직인 거예요. 가정은 감출 수가 없어. 항상 같이 벗고 사는데 어떻게 감추겠어. 그래서 유명한 말이지, 집에서 잘해. 다른 데서는 다 막 국회의원이고 엄청난 것 같지만 집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자식한테 인정 못 받고 가족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건 가짜지. 이번에 교육은 전부 진보가 됐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을 좀 바꿔라. 그런 자리예요. 근데 고승덕이가 광주 사람이야. 광주에서 수제 났다고 그랬는데 참 좀 창피하게 됐어요. 광주분 여러분이요, 가정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요? 자, 가정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 나오죠. 19장 4절. 결혼과 이혼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19장 4절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 원 근본을 말해. 본래 가정과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이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못 읽어봤냐? 성경을 안 봤니? 하나님이 본래 하신 말씀 보지 못했니? 결혼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가정이 목적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저 1절을 쭉 볼 때 의심이 갔어요.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집을 안 세워주면 집 못 살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집안이 안 되냐? 안 믿는 사람 얼마든지 잘 살았던데 꼭 하나님이 저거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같이 의심 가진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삶,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혼이 쉽지 않아. 사랑한다고 좋아서 내가 투자해서 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 하나 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 다 독특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비밀이 있다면 가정은 인간만 갖고 사랑한다고 결심해서 돈만 갖고 안 되는 거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결혼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연구해 봤어요. 어떤 말이 나오냐.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게 결혼이에요. 어렵다 그 말이지.
둘이 사랑하고 하나 되기가 절대 쉽지 않아. 시험도 있고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알면 더 복잡해. 그 머리 좋은 사람은 더 힘들어요. 절대 자신할 수 없는 거. 그럼 어떻게? 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거지. 여호와가 도와주셔야 돼.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돼. 자녀들은 부모를 방향을 가는 거예요. 부모가 돈도 없고 라면 자기도 그 길로 가는 거고, 복음을 한다면 그 길로 가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물론 있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가정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기도함으로 가정천국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끝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아까 이야기했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목회자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같은 집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헌신 안 한 사람은 옆에서만 보니까 자꾸 비난이 나온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참여한 사람은 어려움을 알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내가 어떻게 더 도와주고 더 기도해주고 내가 협력해야지 이름만 갖지. 너는 지나가는 말로 이라냐 저라냐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신앙은 독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참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은혜로우면 영혼이 좋습니다. 잘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꼭 소속되시고 꼭 봉사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수양에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탄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거듭났나? 성령 받았나?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하시고 이번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이 선교지 되든 목장 안에서 봉사를 하시든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든 남에게 봉사하고 도움되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천국은 상급이 반드시 있는 세계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한다면 최고의 삶입니다. 그 이슬을 본받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신 은혜 난 알 수 없도다.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아.
천국의 특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산이라고 있으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님 되시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은혜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모든 걸 은혜의 주도를 깨달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에 넘친 은혜 받았고 내가 사는 것이 은혜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요, 교회 다니는 것도 은혜요, 내게 하늘에 상 있고 천국이 있음도 은혜임을 알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고 겸손히 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것이 귀한 상급인 것 알게 주옵소서. 은혜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다 받게 해주시고 은혜의 세계에 소망 있는 것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무슨 일 할까요? 나를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주님 매어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붙들고 말씀 선포할 때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증거가 있고 간증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겸손하게 마음에 담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며 살게 주옵소서. 내 심령에 주님 계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심령이 천국이 경험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가정이 주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서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느라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만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함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께 찾아 나와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세요. 예물 드리고 주님 경배 드립니다. 하늘아버지,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은혜롭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는 것이 힘있고 행복하고 소망있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삶에 의미가 있고 사는 것이 보람이 있고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때문에 소망이 있고 은혜 있는 귀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광산교회로 또 이렇게 입금해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그 이름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늘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주,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늘의 소망 주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